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0년 2월 15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입니다. 오늘 금요 경마 상당히 여러분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야, 오늘 전종일 뭐 1, 3차 기제가 쉬어보니까 5개가 나왔습니다. 아, 이런 날뭐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좀 아쉬운 1, 3차, 2, 3차들. 자, 뭐 오늘 A급 승부라고 2개, 3개가 들어왔는데 2개가 받칙이고 하나는 주력인데, 아, 오늘 적중 뭐 3개 중에 승부처의 세계인데 주력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3경주 부산 승부에서 10번, 12번 대끼리 맞고 꺾고 6.6배 복승시, 제주 3경주의 A급에서도 1번 이룰성에 5번 봉성자랑 7.4배, 요거는 3복승이 좀 짭짤했습니다. 2번 마 여왕시대가 껴갖고 36.7배. 그 다음에 8경주 A급 승부에서 아나짜리 11번마 장산독조를 대가리로 놓고 8번마 아델스파이크, 8번, 11번, 11번, 8번 복승식 5.5배, 뭐 쌍승식은 뒤집혀갖고 10배 나왔는데요. 야, 이거 오늘 뭐가 좀 중간에 한두 개만 좀더 맞았어도 잃지는 않은 건데, 자, 오늘 뭐 속절없이 깨졌습니다. 오늘 조철과 함께 해주셨던 우리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좀 사과 말씀드리고, 뭐 깨진 건 깨진 거고, 오늘 토요 경마 뭐 깨졌다고 징징 짜무는 뭐 하겠습니까? 오늘 토요 경마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빨리 잊고, 아, 금요 경마가 좀 경마도 좀 어렵게 흘러갔는데, 뭐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조철에다 실력 부족입니다. 뭐 좇잡고 반성했습니다. 오늘 토요 경마는 여러분들께 좀 시원한 예상으로 좀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그 뭐냐 현금 입금 계좌가 다음 주부터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 번만 공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많은 분들이 또 신한은행 제가 바뀐 걸로 많이들 넣어주셨는데, 농협 하진영 지금까지 쓰던 계좌 다음 주부터 바뀝니다. 금주까지는 이두 가지가 같이 입금이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농협 계좌는 계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입금을 해도 입금이 안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 입력해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요 아래 전화번호, 조철의 핸드폰 번호하고 똑같습니다. 신한은행 예금주는 하진영이고요. 계좌번호가 조철의 핸드폰입니다. 010-6529-0999. 자, 요 바뀐 거꼭 메모해 주시고, 오늘 끝나고 내일부터라도 가능하시면 신한은행으로 이제 입금 계좌 꼭 변경해갖고 메모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토요 경마 는 승부처를 조금 느지막이 시작합니다. 4경주부터 들어갑니다. 4경주. 4, 6, 8, 9, 11, 12. 4, 6, 8, 9, 11, 12. 제주교차는 5경주와 6경주고요. 자, 메인 승부가 뒷경주에 있습니다. 후반부 9경주, 11경주, 12경주. 제주경마도 6경주. 자, 오늘 중요한 메인 승부처가 후반부에 좀 몰려 있으니까 자금 조절 꼭잘 하셔가지고, 제가 초반부에 여러분들께 무조건 이겨갖고 자금을 좀 만들어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후반부 메인 승부에서 좀 때려 먹겠는데. 자, 4, 6, 8, 9, 11, 12. 제주교차는 5경주, 6경주. 자, 메인 승부가 9경주, 11경주, 12경주. 그 다음에, 제주교차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예상에 앞서서 공지사항 또 하나 있죠.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3월 넷째 주, 3월 23일 월요일 날
자, 우리 조철 스타일 유튜브 회원님들 모시고, 구독자분들 모시고, 정모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 오 기자, 조철 다 가고, 여러분들도 말 한번 타고 싶은 분들 꼭 오시고, 이렇게 기념 촬영으로 말에 올라가서 기념 촬영도 좀한 번씩 다 하시고, 좋은 시간을 좀 만들어 볼 테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좀 참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구독자가 그저께 5,000명을 넘고 이제 한 5,030분 정도 가는데, 자 이제 빨리 만명 달려가야죠. 아직도 조철 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설정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자 2월 15일 토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실전 배팅 조철의 징검다리 예상 방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4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 별정 C형으로 열리는 4경주. 자, 이번 경주 첫 승부가 혼전입니다. 대가리가 없습니다, 대가리가. 자, 근소하게나마 대가리 팔리는 마필이 외곽 게이트에 있는 12번 마, 굿 원더. 자, 이 마필이 용근이가 직전 경주 타고 좀 무리했다. 다비드 기수가 집 직전에 가능성을 좀 보였다. 선행 마필들이 별로 안 보인다. 자, 외곽에서 감고 나와서 선행 출하에 가면 1300 버틴다. 이런 기대 심리에 지금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1km 감량에 김정준이가 타고는 있지만, 자, 이번 경주 제가 볼 때는 이거 선행 쉽게 못 가는 그림이라고 봅니다. 바로 옆에 하정훈이의 11번 마 으뜸 이루리도 빠르고, 안쪽에 1번 마 스피드 마운틴이 조상범위가 찌르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외곽을 뱅뱅 돌다가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질 수 있는 그림으로 보이는데, 자, 이런 마필들 대가리 팔리든지 말든지 일단 뒤로 돌려놓고, 자, 조철이 노리는 한 마리. 자, 요번 경주 적정거리 딱 맞춰놓고, 기승기수도 딱 바꿔놓고, 직전 경주에 얼레벌레 덜 가고 덜 탔던 놈, 한 놈, 조철이 눈깔에 레이더에 딱 걸렸기 때문에. 자, 요 놈이 인기도에서 좀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 1경주 초보 홈런, 달라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자, 12번 마굿 원더와 들어와도 짭짤한 배당이고, 12번 마굿 원더가 빠지면서 나오는 배당까지, 자, 쌍승시까지 한번 노려보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 4경주입니다, 4경주. 무조건 적중으로 스타트 할 테니까요.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달라박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다음이 6경주입니다, 6경주. 자, 국산 5군의 1200 핸디캡. 이거 메인 승부로 한번 갈라 그러다가 뒷경주가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냥 A급 승부로만 가는데요. 자, 4경주와 마찬가지로, 자, 이번 경주도 대가리가 좀 불안불안해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국산 5군의 1200 핸디캡. 자, 8번 마 퓨처파이어입니다. 직전 경주 늦발했죠, 늦발. 김동수가. 늦발하면서도 4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유승환이로 바꿔놓고, 이게 지금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 분명히 기본 잠재력은 좀 있는 그런 마필이면은 맞는데, 출주주기가 지금 2주 만에 나왔죠. 2주. 편성이 좀 만만하다고 봤나요? 전승규 마방에서. 하지만 1월 5일도 그렇고 2월 1일도 그렇고 편성이 상당히 약한 편성에서 뛰었다고 봅니다. 특히 직전 경주 늦발을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기대 심리가 좀 있는데, 자, 이 마필은 앞에 가면 요만큼 부족하고, 뒤에 가면 요만큼 부족하고, 뭔가 한타 결정력이 좀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1월 5일날 이혁이가 잘 타고 대가리를 치긴 했습니다만은, 자, 나머지 경주에서는 뭔가 한타가 부족한 그런 모습인데, 조교는 빡빡 잘 해놓고, 생긴 것도 잘 생겼지만, 자, 아직까지 여물질 않았다. 이거 인기 대가리 팔리는 거 뒤로 돌려놓고요. 자, 직전 경주에 가능성을 보였던 한 놈. 최근 보여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자, 이놈이 안 팔리는데 직전에 조금 냄새가 났기 때문에 현장에서 좀 배당이
팔릴 수도 있겠지만은, 자, 이번 경주 8번 마. 퓨처 파이어를 때려잡을 한 놈. 자, 기승기수 제대로 앉혀놓고, 조철이 원하는 게이트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달러박스의 쌍승식, 복승식까지 노리면서, 인기 대가리 팔리는 8번 마 퓨처 파이어를 때려잡으러 갈. 자, 역상승식으로 때려잡으러 갈. 달러박스 한 놈. 제대로 한번 갈릴 테니까. 자, 6경주를 두 번째 승부처. 짭짤한 달러박스로 한 고라 땡기겠습니다. 예, 현장 예상 참고들 해주시고. 자, 다음 8경주입니다. 국산 4군의 1300 핸디캡. 자, 이번 경주 조철이 주중에 이놈이 관심마, 이놈이 대가리, 올려드린 놈 한 놈이 나오죠. 자, 조철의 관심마, 거의 쌍대가리 까고 들어오죠. 자, 이번 경주 12번마 레이디 켈리입니다. 송재철이가 타고 데뷔전에서 대가리, 직전 경주에는 최범현이가 타고 대가리. 자, 이번 경주 다시 송재철이 손으로 들어왔는데, 자, 이마필이 앞마리긴 합니다만은 체격 조건 더 상당히 좋고 뭐 외곽이긴 합니다만은 자, 안쪽에 4번마 금빛 열정이 조금 빠른데, 자, 12번마 레이디 켈리라는 마필은 외곽에서 갈고 선입전개로 따라가도 충분히 걸음이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거기에 뒷심까지 앞뒷방이 다 있는 놈이기 때문에, 자, 늘어난 경주거리, 자, 3연승을 향해서 질주할 수 있는 12번마 레이디 켈리 쌍복식 대가리입니다. 자, 요 놈을 대가리 놓고 한방 찍어 먹어야 되겠는데, 자, 요거 승부 포인트는요, 이게 범현이가 타고 레이디 켈리 대가리 쳤는데, 자, 요번에 범현이가 3번마 싱그러운 타임에 가서 앉아있죠. 김동균이네. 직전 경주에 하만식이가 멋지게 대가리 까고 올라왔습니다. 자, 이번 경주 3번마 싱그러운 타임. 뭐 훈련도 좋고 안쪽 게이트 다 좋지만 까딱하면 요놈 늦게 올라올 수가 있겠다. 12번마 레이디 켈리가 앞선을 갈아엎고 3번마 싱그러운 타임이 올라오기 전에 나나짜리 한방 제대로 한방 간길놈 딱 숨어있는데 요놈이 좀 안팔리고 덜 팔립니다. 자, 그래서 자 8경주는요 뭐 큰 배당은 아니지만 불안한 인기마필들 꺾고 대끼리 팔리는 3번마 싱그러운 타임을 뒤로 돌려놓고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한 놈 시원하게 완짝으로 갖다 찍어 먹는 그런 경주입니다. 제대로 한방 때릴 테니까요. 자, 8경주 12번마 레이디 켈리는 대가리고 대끼리 팔리는 3번마 싱그러운 타임은 불안한 대끼리다. 뒤로 돌려놓고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한방 제대로 찍어 먹을 테니까요. 자,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부터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9경주, 11경주, 12경주. 자, 이제 먼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9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의 1200 별정 B형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강대가리 하나 있죠. 출주 공백은 있습니다만은 컨디션 좋고 직전 경주 대상 경주 나가갖고 센 놈들 틈에서 걸음 한번 재봤고, 자, 이제 일반 경주로 유턴을 했는데 임기현이가 타다가 이제 이준철이가 탔습니다. 뭐 기승기수가 누가 타든 8번마 파노라마 뷰, 자, 이 정도 편성에서는 대가리 왔다. 자, 대가리 놓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첫 번째 메인 승부. 또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팁을 하나 또 드려야죠. 자, 이거 대끼리가 뭡니까? 10번마 DK별지입니다. DK별지. 그죠? 예, 임기현이의 -3kg 감량까지. 그만큼 상대 마필들이 좀 덜덜하게 보이는 편성이기 때문에 우리 예상가들 오두마번에 지금 10번마 임기현이가 탔고 감량에 DK별지라는 마필이 대끼리로 뚫려있는데, 자, 현장에서 이거 완전히 꺾고 갈 수도 있습니다. 10번마 DK별지가 분명히 이게 강하게 대끼리 팔릴 것 같은데, 세계건설 마필 두 마리, 2번마 문학스카이, 9번마 문학탭, 거기에 최범현이의 3번마 카일룸 제왕,
12번마 와일드 코리아도 이거 깠다가 하면 데뷔전에서 날아가서 꽂힐 수도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어? 자, 이런 마필들인데. 자, 포인트 10번마 DK별지 너 잘 걸렸다. 딱 이놈 받치든지 빼든지 해놓고 8번마 파노라마 뷰 놓고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로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때릴 테니까. 자, 구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벤츠한대 예측권 20장 구경주 8번마 파노라마 뷰 대가리고요. 대길이 팔리는 10번마 DK별지 뭐 팔찌도 아니고 별찌입니다. 자, 뒤로 돌리든 꺾든 하고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한방 완짱으로 시원하게 한번 상한가 갈 테니까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11경주입니다. 국산 3군의 1900 별정 B형.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대가리 하나 있습니다. 11번마 멋진 왕자. 자, 임기현이가 탔는데. 이 마필도 앞뒷방이 다 있는 마필이죠. 1900. 뭐, 첫 도전이긴 합니다만은. 다른 마필들 역시도 1900을 다 처음 뛰어보는 마필들인데. 자, 이 마필은 선행도 좋고, 선입도 좋고, 늘어난 경주거리, 뒷심을 보유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대가리 팔리고, 대가리 지켜줄 것으로 믿는 11번마 원더풀 왕자. 멋진 왕자. 11번마 멋진 왕자는 대가리인데, 자, 후차권이 난전입니다. 안토니의 2번마 이스트 킹덤부터 해가지고, 3번 원더풀 이불, 4번 사련이 힐링, 7번 트라이썬더, 8번 서울탱크, 9번 파이트 투데이, 10번 대변화까지. 자, 후차권에서 한 7마리, 7구멍이 뚫리는데, 자, 필요없는 인기마필들, 가봐야 안 되는 놈들이 배당판에 배당만 빼먹는 놈들, 한 3마리 정도는 사정없이 날리고, 자, 때리고 마치기로 정리하면 딱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 경주 대비해서 약간의 부상이 있었는데 힌트 드리면, 부상이 호전이 되면서 강조교로 빡빡 갈아놓은 놈 하나 있습니다. 상태가 상당히 좋은 거. 조철이 눈깔에 또 딱 걸렸는데, 새벽 훈련시 모습, 직전 경주 대비 상당히 올라온 놈 한 놈. 그 놈에다가 예측권 20장입니다. 11번마 멋진 왕자 대가리 놓고 완장으로 야무지게 한구라 찍어 먹을 테니까요. 자, 11경주 11번입니다. 11경주의 11번 멋진 왕자 대가리에 후차 불안한 인기마 꺾고 시원하게 한방 꽂아 먹을 놈 상한가짜리 예측권 20장 멋지게 한방 찍어 먹을 테니까. 자, 11경주는 두 번째 메인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제 곽천 세 번째 메인 마지막 12경주입니다. 자, 요거 예측권 20장 또 1000만원 찾아가십시오. 오늘 메인 승부가 9경주, 11경주, 12경주죠. 후반부에 있습니다. 후반부에. 자, 이럴 때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후반부에 메인 승부가 몰려있는데 전반부에 갔다 뚜껑 열려가지고 돈질 질금 나가면 먹을 때 못 먹으면 열받습니다. 자금 조절 꼭 하셔가지고 오전장에 지고 있던 어쨌든 후반부 9경주, 11경주, 12경주 조철이 자신있게 다 한방 찍어 먹을 마필들이 있으니까 꼭 자금 관리들 꼭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자, 12경주입니다. 3번마 모르피스. 자, 부담 중량이 제일 높죠. 자, 그만큼 능력이 세다는 얘기고, 자, 1600에서 이제 14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직전 경기에 58까지 늘어난 부담 처음 달아봤죠. 자, 그래도 4착으로 꾸역꾸역 올라왔습니다. 기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얘는 1400이 더 좋죠. 부담 중량도 많고. 자, 앞에 가는 놈들 2번만 문학스나미, 뭐 1번만 상간마마도 빠르고, 7번 라이언러, 8번만 컴플리트 스윗. 자, 이런 마필들인데, 자, 앞에 가는 놈 다 보내놓고 딱 적당한 퀵타임. 이건 뭐 빅투아르가 두 번이나 타봤기 때문에 자가용이죠 이거. 직전 경주 아쉬움 우승으로 만회하겠다. 대가리 상금 6천만원. 자, 3번만 모르피스, 이놈은
데뷔전부터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한 구라 두 구라 때려준 놈이죠. 긴가민가 들팔릴 때 조철이 대가리 대가리 놓고 때려먹었던 놈. 3번마 모르피스 대가리 놓고 예측권 20장 한 구라 또 찍어 먹는 경기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또 팁 한 마리 또 드리면, 현장에서 아마 이놈이 대끼리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덕현이가 직전 경주에 좋은 모습 보였던 11번마 장산파워죠? 얘가 대끼리 갈 것 같은데, 자, 조철이 볼 때는 이거 부담 중량, 직전 경주에는 감량 이점으로 좀 왔고, 덕현이가 이제 수습 감량이 없어졌죠. 외곽으로 밀렸죠. 자, 11번마 장산파워. 팔리든지 말든지. 자, 요것도 불안한 인기마 필로 여러분들께 지목을 해드리면서, 자, 3번만 모르피스 대가리에, 자, 승군전이지만 부담 중량 감량 덜어내고 달려들 2번만 문학세나미, 기본 잠재력 있는 4번만 청담진이, 이거 용근 있고 5번만 청담제왕도 분명히 직전 11월 17일 안토니오가 때리고 올라올 때 보면 분명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전엔 1800이 경주거리가 늘었었고, 기본 능력 분명히 있는 거 6번마 스프링백. 자, 요것도 여러분들 꼭 체크해 두셔야 되는 마. 그리고 직전 경주 2일 없이 대상 경주 나가갖고 푸다닥 됐던 8번마 컴플리트 스윕, 상태 좋은 9번마 마이티싱. 자, 이런 마필들이 11번마 장산파워 정도는 다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자, 이 중에서 옥석을 가려가지고, 자, 때리고 바치기 완짱으로 때릴 놈 조철이 눈깔에 또 딱 찍어놨으니까, 예, 3번만 모르피스 부담 중량이 좀 있어도 줄어든 경주거리 대가리 인정하시고, 자, 불안한 인기마 11번만 장산파워 말씀드렸고, 자, 나머지 마필 중에 찍어먹기 주력 한방 예측권 20장 1000만원, 예, 여러분들 돈 찾아가는 마지막 메인 승부 12경주에서 여러분들께 멋진 한구라 안겨드리면서 1여경만 맞을 테니까요. 자, 토요일 12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도 해주시고. 자, 이게 제주교차, 후반부 5경주, 6경주입니다. 야, 오늘 제주교차를 금요일날 3경주 하나밖에 못 맞췄는데, 자, 오늘 토요일 제주경마 싹 때려잡자고요. 자, 제주 5경주입니다. 한라마 1등급 1610m 핸디캡. 자, 이번 경주도 혼전입니다. 이 제주 5경주 현장에서 뭐 대가리 팔리는 놈이 없는데, 아마 10번마 공세미 같은 게 조금 팔릴 것 같은데, 자, 1번마 황금구슬, 2번 광산대로, 3번 회룡표, 5번 신촌바람, 7번 백록천지, 8번 진치, 9번 진주만, 10번마 공세미까지 한 8마리가 가능성입니다. 10마리 출주인데 어떤 조합으로 들어와도 이거는 이상할 게 없는 건데, 자, 여러분들께 관심마, 조철의 관심마 두 마리 말씀을 드리고, 이게 배당이 지금 나오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먼저 박성광이가 기승한 1번마 황금구슬, 직전 경주에 부담이 좀 늘어나가지고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1번 게이트에 박성광이 딱 기수 교체해놨죠. 예, 부담 중량 2점도 있고 컨디션 올라온 것 같고, 1번마 황금구슬 하나짜리입니다. 자, 또 하나 5번마 신촌바람도 이게 좀 안 팔리는데, 예, 훈련시 모습이 제가 제주재란 그 후배들 영상에서 좀 봤더니 조철이 관심마이기 때문에 조철이 유심히 봤습니다. 조교 강도를 올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적당하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놈 요게 승부조교 같다. 조철이 눈깔에 딱 찍혔습니다. 상태도 좋은 것 같고. 자, 그래서 요번 제주 5경주 A급 승부의 포인트는 1번마 황금구슬, 그 다음에 5번마 신촌바람, 요 두 마리 조철의 관심마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렸고, 현장에서 자, 요거 1번 5번 중에 한 놈, 예, 상태 좋고 현장 의지까지 보면서, 예, 요 마필들 조합 조철의 머릿속에 그려 있으니까, 자, 일단 여러분들께 자 관심마 두 마리 오픈을 해드렸고, 자, 나머지 마필들, 예, 10번마 공세미를 비롯해가지고 2번 광산대로, 3번 회룡표, 7번 백록천지, 8번 진치, 9번 진주만 전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조철의 달러박스 두 놈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자, 요 중에 한 놈 대가리를 놓고 짭짤하게
중배당으로 갖다 때려먹는 경주가 제주 5경주 달라빡 승부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네, 현장 예상 꼭 참고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제주 메인, 제주 메인입니다. 6경주입니다. 제주마 1등급 1200 핸디캡 제대로 한방 찍어 먹자고요. 요거 예측권 20장. 우리 빠따질 돈질 좀 좋아하시는 분들 제주 6경주에서 시원하게 배팅 한번 들어가시자고요. 자, 대가리 있죠. 대가리 5번마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진검다리 입상을 하고 있는데 곽영남이가 직전경주 말 그대로 말 더럽게 탔죠. 신경호 마방에서 전현준이로 또 딱 바꿔놨는데 약한 상대 만났습니다. 5번마 절대적, 뭐 4번 미래군주, 6번 제1왕초, 8번 1,2,5천. 자, 이런 마필들이 앞선 전개 지지고 나갈 건데, 자, 1200경주 거리 느긋하게 때리고 올라와도 됩니다. 전현준이로 바꿔놓은 5번마 절대적 대가리입니다. 자, 메인 승부의 대가리 5번마 절대적이고, 자, 이번 경주도 또 하나 힌트를 드리면 대길이가 뭡니까? 외곽에 8번마 1,2,5천, 정명일이 같은 8번마 1,2,5천이 대길입니다. 자, 요거 찬스에요. 요거 5kg 부담 중량이 올라갔는데, 자, 이번 경주 직전 11월 16일 경주에도 정명일이가 못한 거 없어요. 이빨 갖다 조졌는데 아쉬운 3차. 자, 이번 경주 기대 심리가 한껏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8번 대끼리 마건이 가는데, 자, 5번 8번 대끼리 받치거나 빼거나 남들 시원하게 완장으로 조질 때, 자, 우리는 받치거나 빼거나 해놓고 5번마 절대적 놓고 안쪽에 1번 제주꼬마, 2번 태상로군, 3번 새벽바람, 4번 미래군주, 6번 제1왕초. 안쪽 마필들이 여러분들이 관심 마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기승기수 제대로 바꿔놨습니다. 요번 경주 기수 딱 바꿔놓는 순간, 자, 요게 요번 경주 승부구나. 조철의 눈깔에 딱 걸렸는데 얘가 안 팔려요. 얘가 안 팔려요. 그래서 때리고 받치기 두 방 정도면 정리가 될 것 같다. 메인 승부 5번마 절대적 놓고 들어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뭐 큰 배당은 나오지 않겠습니다만은 찍어먹으면 한방 예측권 20장 한구나 찍어먹는거죠. 제주 6경주 조철하고 여러분들하고 예측권 20장 빠따질 한번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제주 6경주 5번마 절대적, 절대적인 대가리 믿으셔도 되겠고, 대끼리 팔리는 8번마 1,2,5천이 좀 불안하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5번마 절대적 놓고 찍어먹기 한방 최대 승부 제주 6경주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2월 15일 토요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토요경마 예상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암튼 금요경마 여러분들께 제가 좀 민폐를 끼쳤습니다. 토요경마에서 따따블로 여러분들께 역시 조철이구나 여러분들께 칭찬을 한번 받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예상으로 한번 꼭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승부처 4경주부터 들어간다 그랬죠. 4, 6, 8, 9, 11, 12. 4, 6, 8, 9, 11, 12. 제주교차는 5경주와 6경주고요. 그 중에 메인 승부 9경주, 11경주, 12경주. 그 다음에 제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예상 모두 마치고 다시 한번 입금 계좌 현금 문자 신청 입금 계좌, 자, 바뀐 거 꼭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이 아니고 이제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 하진영 똑같고 계좌번호가 여러분들 외우기 쉽게 조철의 핸드폰 번호하고 똑같습니다. 계좌번호 010-6529-0999 신한은행. 자, 오늘 내일은 농협 거도 입금이 가능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농협 계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뭐 내일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오늘 저녁 이 방송 끝나고라도 입금 신청하시는 분들, 자, 신한은행 010-6529-0999 조철의 핸드폰 번호 계좌니까, 자, 요걸로 꼭 바꿔주십사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드리고, 자, 뭐 방송 끝나기 전에 유튜브 항상 조철이 열심히 방송하고 있는데, 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런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자 2020년 2월 15일 토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할 실전 배팅 자 예상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좀 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